조간 브리핑입니다. 조선일보는 삼성전자의 전기 사장단 인사 내용을 정리해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사장 승진 2명, 업무 변경 3명 등 총 5명 규모의 2024년 전기 사장단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완제품 부문을 총괄하는 한종희 부회장과 반도체 부문을 총괄하는 경계현 사장, 2인 대표이사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경기 침체와 미중 무역 갈등 같은 불안 요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직 안정을 우선시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DX 부문 영상 플레이 사업부 사장에는 TV 전문가인 용서구 부사장이, 경영지원실 글로벌 퍼블릭 어페어 사장으로는 김원경 부사장이 승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와 함께 대표이사 직속 신사업 발굴을 전담하는 미래사업기획단을 부회장급 조직으로 신설하며 새 먹거리 찾기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경향신문은 내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전기차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최대 변수로 꼽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내년 세계 성장률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자동차 판매량이 9,220만 대에 머물러 성장률이 2%에 그치는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특히 전체 전기차 시장의 성장률 둔화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보고서는 최근 미 조 바이든 정부의 낮은 지지율을 고려할 때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구축하면 보조금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도 현지 시간 지난 23일 트럼프 대선 캠프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가 재선되면 IRA를 폐지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월스트리트 저녁을 인용해 의료 서비스 일자리가 급증해 경기 연착륙을 이끌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26일 의료 서비스 업종에서의 고용 열풍이 다른 분야에서의 일자리 증가세 약화를 상쇄하고 나아가 미국이 경기 침체를 피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반년간 미국 일자리의 약 30%가 병원과 약국 등 의료 서비스 산업에서 창출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달까지 석 달간 의료 부문의 급여 인상률은 전년 대비 4.2%로 의료 서비스 외 일자리 급여 인상률인 1.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를 인용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중국 경제 수도인 상하이를 찾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중국 지도부가 경제정책 우선순위와 방향을 제시할 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 3중전회 직전에 열리는 것이어서 관심이 쏠립니다. 3중전회를 앞둔 시 주석의 이번 상하이 방문의 화두 역시 경제성장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10일 상하이에서는 중국 국제수입 박람회가 성공리에 개최됐는데 중국이 대외 개방과 수입 확대를 위해 개최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급 행사 직후인 만큼 시 주석이 중국 해외 투자 유치에 동력을 불어넣기 위해 상하이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 이번 방문이 중국 경제개혁의 시험대인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설립 10주년과도 맞물려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일경제신문은 큰손들 자금이 초안전자산인 머니마켓펀드 MMF로 거세게 이동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MMF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채권을 비롯한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로 수익률에 준하는 이자 수익을 얻으면서 언제든지 돈을 빼낼 수 있어 초안전자산으로 꼽힙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22일 기준 국내 MMF 설정액 규모는 192조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7% 증가해 20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이달 22일 미국 MMF 자산 규모도 5조 7,631억 달러, 우리 돈 약 7,522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MMF 잔액은 대기자금 성격이 강해서 향후 MMF에서 대규모 자금 이탈이 증시 활황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현재는 MMF에 계속 잔액이 쌓이는 추세입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같은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판단 하에 큰손들이 안전성이 높은 현금성 자산 비중을 늘리면서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